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윤이만의 메이 콘치입니다. 오늘은 지윤이 첫 정규 앨범이 왔습니다. 11월 4일 지윤이가 컴백했죠. 그래서 앨범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미 버전, SS 버전, 에이지 버전. 그래서 합쳐서 메시지. 이렇게 총 3장의 앨범을 샀고요. 그럼 먼저 이 앨범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지은이 베레모 쓴거 너무 예쁘죠? 이번에 앨범 케이스가 되게 신기하게 그냥 종이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안에 우와 이렇게 세 장이 있어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에 포토카드가 다 있나 봐요. 우와. 저는 예약 판매로 사가지고,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혹시 들은, 대박. 헐, 너무 예쁘다. 대박. 너무 예쁘다. 보상을 받으래요. 대박. 너무 예뻐. 좋은 소식 먼저, 나쁜 소식 먼저, 나쁜 소식 먼저. 나쁜 소식 먼저 듣는데요, 지윤이는. 대박, 베레모 어떡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뒤에를 다 맞추면 메시지가 되나봐요. 이게 원래 있던 구성품이고, 제가 예약 판매로 사가지고 이 복화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스페셜 예약 판매만 오는 복화인데,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금발 너무 잘 어울려. 이건 스티커예요. 귀엽다. 귀여워요. 가사집이겠죠? 뭐야? 가사집이 아니네? 헐, 대박. 대박. 포스터. 아, 포스터 접혀져 있는 거 맨짓이다. 아, 이게 포스터네. 오. 청순 아련. 섹시. 이게 미니 포스터인가 봐요. 아, 이게 접혀져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다음에 포토북. 이게 처음에 뭔가 했는데 진짜 여기 이렇게 있는 거네. 막 팬들이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와우. 아, 지훈이 입술이 참 예쁜 것 같아. 코도 예쁘고. 다 예쁘죠? 아, 어제 지훈이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와우. 너무 예쁘다. 잠깐만. 너무 베레모가 이번에 베레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우. 가사는 여기 있네. 이게 이번에 그거잖아요. 선공개됐었던 사진.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미 버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SS 버전. 아, 이건 상큼하네. 아, 귀여워. 이게 금발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360도 때는 은발이었는데 러브 때는 빨간 머리고 그리고 윙 때는 갈발. 머리색을 맨날 바꾸고 나오는 게 항상 앨범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번에도 포카 먼저. 짠. 와우. 아, 어떡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귀여워. 텃세. 이거 쇼케이스에서 텃세라고 새들한테 자꾸 이름 지어주는데. 너무 웃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행동이 있나요? 표현. 그치, 지윤이 표현. 표현은 잘 하죠. 근데 말을 잘안 해. 입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아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 이거 뭐야, 귀여워. 스티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거 맞네. 와, 스티커 다르다. 아, 귀여운데? 너무 예쁘다. 와우. 와우. 얼굴 공개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게 주황색, 초록색.
아, 이게, 아, 잠깐만. 이게 연결되는 건가 보다. 아, 기, 뭐야. 깜짝이야. 뱃살인 줄 알았어. 이건 핵백도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사진을 참잘 찍지. 아,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 봐. 이게 SS 버전이었고요. AG 버전. 이번에는 이게 앨범이 세 종인데 그거에 따라서 옷이 구겨졌어. 오우. 근데 이게 착장이 다 앨범마다 버전마다 다른 건 아니라서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렴 상관없죠. 포카 포카 오 어떡해 너무 예쁘다. 이 표정 너무 좋은 것 같아 지훈이. 이 표정 너무 좋아해. 약간 하고 있는 거. 빵. 진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진심으로 좋아했었던 사람. 진심으로 좋아해. 지훈이가 진심으로 메이드를 너무 아껴줘가지고. 뭐야 이거 옷? 대박. 뭐야 이거? 이거 다 빠져있는 거야? 너무 예뻐. 이모티콘, 아, 메시지라고 이모티콘. 아, 이걸 이제 알았네? 이런 깊은 뜻이. 연보라색.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와우. 귀여워. 아, 이거 지훈이가 그린 거구나. 이게 아까 트위터에서 봤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이마 짚는 거냐고. 예술 감각이 뛰어나요. 여기도 베레모가 있네. 아, 귀여워. 아, 이 사진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와우. 와우, 너무 예쁜데? 짜잔. 브로마이드 진짜 커요. 어우, 내 신발. 아, 여기 뭐야? 찍힌 건가? 아닌가? 와, 너무 잘생겼는데? 와, 이게 제일 좋아. 어떡해. 너무 예뻐. 브로마이드 진짜 커요. 짜잔. 이번 앨범 스티커랑 포토카드. 그리고 포토카드. 아, 브로마이드가 커서 좋은데, 그 윙대처럼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얇아요. 윙 때는 좀 두꺼웠었는데 이번 거는 엄청 얇아서 아까 지은이 얼굴에 물 묻어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너무 아쉽다. 근데 브로마이드 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앨범 언박싱을 해봤는데 지은이 가차 노래 너무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스밍도 꼭 해주세요. 첫 정규 앨범이니까 지은이가 너무 신경 쓰고 바쁜데 열심히 준비한 게 눈에 보여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언박싱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